귀칭이 안 맞지. 이거 뭐 신문지라도 깔아야겠다. 예. 몇 년 들어갔지? 눈이 잘 안 보여. 7년지. 7년 만에 돌아온. 얼마 됐을까? 제대로 한지. 꽤 오래됐죠? 몇달된거 같은데. 몇달더 됐을 수도 있어요. 예, Jay's back.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투. 네, 7년째입니다. 네. 항상 저희 둘만 이렇게 하면 되게 말이 없어지는 게 그건데. 뭐 셋이 콘텐츠 내셨다면서?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커버 콘텐츠 이제 네. 제이가 유리 씨와 같이 하시면 하면서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설명 좀 해줘 아, 해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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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승형을 선발 주자로 두 번째 이제 NIP에서 콘텐츠 2세를 내게 됐는데, 정말 형도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시간 오래 이것도 걸리지. 뭔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콜라보 거는 뭐 누가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연락해 주신 거는 아니고, 일단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유리상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혼자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같이 하자고 하면 해주실까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그냥 저희 회사 일본 부서한테 부탁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한 1년짜리 프로젝트였고요. 네. 그 작업할 때 얼마나 걸렸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n My Face가 이제 작업하는데, 그래도 연습하는데 진짜 3개월 걸리고, 이제 라이브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연습을 많이 했고, 진짜 작업한 거는 한 달? 비슷한 것 같아요. 너 네. 진짜 제대로 녹음한 거는 한 달? 녹음하고 연습하고 한 거는. 근데 저는 근데 대박이시더라고요. 이제 누구랑 같이 이렇게, 뭐 형은 리무진 서비스 나왔으니까 이미 경험해봤겠지만, 저는 처음이었어가지고 그 뭔가, 메들리 막 하고. 그리고 다른 가수랑 이렇게 같이, 저희 팀 이외에 다른 가수랑 이렇게 같이 그렇게 노래 위주로만 한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잘 들리니까, 그게 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인이어로 바로 듣는데 약간 되게 색다른 느낌이잖아. 진짜. 원래는 이제 저희 엔하이픈 멤버들이 약간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곡들을 위주로 사실 연습하고, 그치 그치 콘서트 그치.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제 저의 목소리만으로 이제 꽉찬 노래가 사실 아직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제 제이도 약간 제 생각에는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되게 좀 생소한데? 되게 연습생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그 내 감각.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맞아요. 노래를 부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생소함 이런 것도 그쵸. 아, 너무 있었을 것 같아. 저도 진짜 그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약간 처음부터 맞아. 내가 꽉, 특히 나는 이제 리무진 서비스 할 아, 때 다른 곡들은 이제 원래 있던 곡들이니까 커버를 그냥 하는 건데, 이제 테인드다시드를 맞다 맞다 맞다. 앞에 썼는데 약간 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원래는 이건 정원이 맞아. 파트고 이거는 맞아 맞아. 니키 파트고 선우 파트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제가 부르니까. 아, 저도 되게 참, 저는 애초에 뭐 공지가 방금 오늘 나갔지만, 그 뭐냐 Always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효사야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저 혼자 저랑 뭐 니키는 니키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야 돼서, 그리고 둘이서 남아가지고 저는 스케줄 유희
악당이랑 같이 찍었는데 전날에 저희가 막 콘서트 했잖아요. 심지어 거기에 세네스 Always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뭔가 리허설하면서 뭔가 제 파트도 부르면서 뭔가 내일 할 것도 파트도 뭔가 생각하면서 뭔가 그 동시에 마이크 떼고 연습해. 마이크 떼고 연습해. 마이크 떼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내 파트 때 부르고 거기서 이제 머리를 돌리면서 진짜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거기 가서도 몇 번 헷갈리더라고요. 테이크 찍는데 바로 전날에 그렇게 원래 버전하고 파트가 많이 바뀐 이제 둘의 버전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사실 엔지니어 여러분, 사실 저는 조금 들어봤습니다.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형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봐가지고 제가 들어봤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해드리겠지만 그냥 사실 너무 잘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종성이가 한 말이긴 한데 제가 예, 제이랑 7년 돼가면서 이렇게 제이한테 칭찬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듣기에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진심을 담아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뭔가가 연습을 거의 한 진짜 몇 개월간 했으니까 저 나름대로 정해놓은 노래에 대한 디테일도 있고 뭔가 노래 전체적인 거에 대한 내가 정해놓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그 뭐냐 저는 이제 저만 들리는 거다 보니까 그게 들었을 때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이 들어준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제가 들은 거는 아 뭔가 여기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현장에서 까먹었었다 뭐가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게 다 들려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이거 잘했나 이게 계속 의심이 돼가지고 그때 야밤에 희승형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반응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큰 기대가 없었는데 희승형이 이렇게 뭔가 또 너무 진심으로 칭찬을 해줘가지고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진심이었어. 칭찬, 그러니까 너무 진심으로 칭찬해줘가지고 좀 기대해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근데 종성 그 엔진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오랜 시간에 정말 오랜 시간의 준비와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의 스포츠를 겸해왔었기 때문에 그 빌드업을 잘 살릴 컨텐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그럼 제 나름대로 뭔가가 저는 근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뭐냐 저희 회사에서 뭔가가 그 뭐지 뭐 마케팅 이게 좀 뭔가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하는 부서에서 너무나도 되게 반전 있게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긴 했는데 되게 반전이 많았어요. 맨 처음엔 나 혼자 하는 줄 알았지 하다가 누구 한 명이 같이 하는 걸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 제가 올린 거니까 그분의 노래를 하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가가지고 우리 노래도 같이 했다 라는 이게 몇 단계 이제 살짝 반전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분들도 저희 모니터링 계속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노래를 같이 할 거라고는 예상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좋은 서프라이즈가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됩니다. 아 근데 저도 기대되네요. 반응이 어떨지 이승용 이후에 첫 커버 콘텐츠 잘 돼야 할 텐디 너무 막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해도 네. 알아서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서 잘 되고 일단 노래가 좋기 때문에 맞아. 너무 음악에 대해서도 애초에 유리상은 작사 작곡 혼자서 다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현장 가가지고 그냥 테이크 쉬는 타이밍 같은 거에 평소에 작곡 어떻게 하시냐 가사 쓸 때 무슨 생각하시냐 라든지 이 유명한 노래 말하면서 이 노래 할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봤었는데 되게 항상 그러더라고요. 뭔가 역시 천재는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일상적인 거에서 그런 게 다 시작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드라이플라워도 그 비하인드인데 그 어쨌든 마른 꽃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냥 엄마 집에 있어가지고
뭔가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아 역시 이런 건 일상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랑의 대화가 되게 신선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번외긴 한데 어저께 그 위버스 하면서 그 뭐냐 저희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직 알려주지 않았는데 엔진분들 아마 처음 보시는 친구일 텐데 다들 네 최근에 장만한 친구입니다. 오, 아이 멋있는데. 네 최근에 장만한 약간 친구 청바, 약간 그 맞아요 인디고 같은 맞아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약간 브랜드가 벨벳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가까이서 맞아요 보면은. 이 브랜드가 다이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살짝 오, 이런 무늬로. 그래서 카리스마 있네. 맞아요. 좀 언젠간 무대에서 들으면 되게 카리스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소리도 좋고요. 뭐 한국 뽑아주나? 한국이요? 완곡으로 아직 연습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만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저 들어봅니다. 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소리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야, 락스타? 제 기타 중에서는 어머 꼬였어. 제 기타 중에서는 셋째입니다. 야. 아직까지 막내고요. 이게 사운드가 어떻게 여러분, 나올지 모르겠는데 퀸이 있듯이 엔하이픈엔 쫑이 있습니다. 믹서가 여기 있네요. 얘 앰프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것도 이 기타를 사면서이기 때문에 조금 와 근데 이 친구가 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기타 선생님이랑 같이 매장 가가지고 하나 소리 들어보고 산 건데 이 친구가 되게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들려주세요. 아파지 생활에 이렇게 락톤밖에 안 나오죠. 채팅창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세팅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사실 연습한 적은 없긴 한데 오기 전에 그냥 잠깐 악보 봤었어요. 그래서 키하네 엄청. 얘가 진짜 얘 기타가 좀 안 쳐보신 분들은 모르긴 하는데 특히 일렉 기타가 이게 뽑기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색깔만 다르거나 색깔조차도 같은 모든 재료가 같고 같이 만들어졌는데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일렉 기타는 약간 그 옆에서 들어보면은 일렉 기타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락키하고 되게 레트로한 어쿠스틱 기타 맞아요. 같은 느낌이어서 톤이 여러 개가 가지고 오, 톤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클린 톤이라 그래서 조금 그냥 이런 노래
이런 살짝 감성적이거나 깔끔한 노래 할때좀 일렉 같은 소리가 안 나게끔 하는 클린 톤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렇네요. 제가 맞췄네요. 뭐 리드라든지 이런 소리가 되게 이게 전부죠. 하시면은 네. 아직 곡 연습 같은 건 많이 안 하고 좀 이론 위주로 배우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방학 거는 취미로 한두 번 집에서 딴가딴가 거리고 있습니다. 와우. 나중에 기타 치면서 커버하는 거 또 좋을 것 같은데. 네. 언젠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만 일단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 계획은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될 뿐이지 아직. 그렇습니다. 오, 이 친구가 되게 야성미가 넘쳐가지고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게, 엄청 크네. 소리가 엄청 커요. 되게 똑같은 애들은 되게 뭔가 소리가 이 뭐 일 막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걸 세 개 있었거든요. 약간 그 영국 밴드들이 많이 쓸 것 같은 소리인데 맞아요. 방금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야성미가 넘치는 친구입니다. 네. 한 명은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저 친구의 이름은 아직 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 나중에 그 의미가 공개해도 될 때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댓글이나 볼까요? 저희는 참고로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네, 앨범 준비 하고 있고요. 드디어 여러분께 앨범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 앨범 드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어를 하면서 되게 다음 앨범에 관한 소식이 너무 잠잠했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다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엔지니어분들도 어저께 막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앨범 준비 소식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드디어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번 앨범 아주 핫하죠. 네, 되게 핫하고 도전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음악 이외에도 음악 춤 이외에도 아트적으로나 다양하게 도전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도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도전하기 위해 조금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배고픈데? 저 너무 고픈데. 저희가 방금 막 안무 연습하고 오는 길이라 너무 예뻐. 배고픕니다. 그 언제 나와? 커버 내일 7시였나? 그랬을 거예요. 7시? 네, 7시였나 그랬을 거예요. 내일 7시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Always는 그 다음날 7시 7시 맞나? 어쨌든 네. 확실히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콘텐츠를 냈을 때는 이게 뭔가 약간 일단 어떤 계획이 없었어요. 일단. 맞아요. 일단 어떤 계획이 없었고 그냥 커버 콘텐츠를 너무 원하시니까 그냥 녹음을 해서 그냥 바로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굉장히 준비도 많고 더 엔진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런 거 고민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성이도 그런 녹음도 되게 잘했고 해서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판이 커진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판이 많이 커졌네요. 진짜 이게 뭐 말씀드리자면은 뭐 티저 뭐 포토라든지 뭐 솔직히 뭐 아까 인터뷰도 나왔더라고요. 인터뷰도 하셨어요? 네. 누가 인터뷰했어요?
그 저희 둘 아니 저희 둘이 같이 그냥 어떤 분이 질문해가지고 와. 하는 거 인터뷰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에 나온 팬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했던 기억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왔대요. 근데 뭐그 이외에도 되게 번외적인 게 많습니다 이번에. 근데 원래 이런 제가 계획했을 때까지만 해서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분도 가수시고 저도 가수고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한 개, 두 개씩 협업에 붙은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뭐 연결되려면은 그냥 저희 둘끼리만 사적으로 그냥 띡하고 끝낼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 뭐 저희 회사 계열 쪽의 회사만 한두 개에다가 그분 회사 쪽 한두 개 해가지고 막 회사가 몇 개가 겹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다양한 관계자분들도 구경하러 현장에 많이 와주셨고 그러면서 좀 커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게 초안이 나와 이게 어떻게 찍을 거다 초안이 나왔던 걸 이렇게 서류로 봤는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실. 보고 나서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맞아요. 걸 봤을 때 정말. 저도 봤을 때그 초안으로 그 대충 사진 같은 것만 이렇게 하고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구성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막 있고 타임테이블도 진짜 길고 근데 그게 있다는 거 자체가, 맞아 타임테이블 있다는 거 타임테이블 자체가 진짜 조금 당황스러운. 간이 뮤비를 찍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와. 저도 근데 유리상도 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찍을 때는 이렇게 뭔가 디테일한 게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죠 아 이게 하이브식 이제 아이돌 스케줄입니다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셔야지 이제 저희는 좀 이렇게 보통 촬영을 진행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본인도 신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자기가 할때뭐 사진 촬영이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다고 나는 그래서 되게 저도 그렇고 유희상도 그렇고 되게 신선한 촬영이지 않았나 되게 신선했어요 아무튼 내일 7시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많은 관심 스티커 부탁드립니다 라운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사실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위버스로 지금 그 궁금한 점을 게시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네. 답변을 하는 어우, 좋습니다. 지금 방금 생각했어요. 방금 생각한 거. 방금 생각했어요. 진짜 방금. 방금 진짜 떠올라가지고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지금 이 위버스에다가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점외추 해달라고요. 점외추? 일단 근데 제가 뭘 먹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추천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너뭐 먹을 거냐? 저요? 저 치킨 시켰어요. 저도 치킨을 먹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한 마리 아니면은, 혼자서 못 먹으니까 같이 먹으면 될것 예. 같아요. 그리고 족발도 아까 보니까 멤버들 성훈이랑 누구더라? 그네 명이 먹는다 해가지고 거기 낑겨가지고 한 입만 먹으려고요. 한 입만 좋죠. 한 입만이 은근 되게 배불러요. 네, 한 입만 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뷔페처럼. 내 댓글 읽어줘. 알겠습니다. 엔 고기푼 고기푼. 인정 진짜 저희 고기 아니면은 진짜 인정 절대 안 먹는 것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의 이 강렬한 육식성을 어떻게든 벗어던지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채소가 같이 곁들여져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위주로 요즘 시키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뭐 콩나물 하나라도 더 들어가서 그래야지 좀 건강 유지가 될것 같아가지고 저희 식당에 나 그거 주문해 보려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지 그니까 그 맞아 프라이팬에다가 버터 해갖고 살짝 아 근데 형 그거 진짜 손질 진짜 힘들어 손질 한거한거 시키면 되긴 하는데 한게 있나? 아뭐 요즘 세상이 세상이다 보니까 뭐 있긴 하겠지 그거 시켜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스파라거스가 몸에 되게 좋다 해서. 또 스테이크랑 먹으면 또 찰떡궁합이지 아 에너클락 때 도시락 왜안 먹은 거야? 라는 질문인데 아 이게 얘기하기 참 긴데 일단 첫 번째 근데 그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고구마 스틸링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배가 부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이게 성격적으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 밥 이외에 웬만한 사람 밥을 잘못 먹어요 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엄마 밥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먹는 거 이외에 남이 제가 그래서 저는 고기도 제가 구워 먹잖아요. 그렇지. 그 성격 자체가 그래가지고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 밥에 너무 익숙해져다 보니 있다 보니까 엄마 밥이 최고라는 생각이 뭔가 다른 사람이 만든 밥을 잘 못 먹는 성격입니다. 그렇군요. 네. 둘이서 틱톡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틱톡이요? 틱톡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 틱톡 뭐가 있지? 할 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진짜 최근에. 요즘 틱톡을 찍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찾으면은 바로 뭔가 유행 지난 거는 하기가 좀 그렇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 지로 아 그 zero moment 저희가 녹음 작업했던 거 아 네 그거 OST를 틀어달라는데요. 그 저희가 지금 진짜 오래전에 이 녹음했는데 스피커가 고장 나가지고 어? 저 친구 블루투스돼요. 아 그래요? 그냥 휴대폰으로 틀까요 그러면? 네 휴대폰으로 그냥 틀시다. 아 임시연 선배님 너무 잘생겼는데 와 저 표지가 제대로 한갑상 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챌린지를 만들어서 유행을 선도하라는데요? 어? 유행을요? 그 유리 씨랑 콘텐츠 한 걸로 틱톡을 찍으면 되잖아요. 그걸로 틱톡이요? 아니 유리 씨랑 같이 틱톡을 찍지 그랬어.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같이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와 그거 히트인데. 유리상 틱톡 찍으시나?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한번 나중에 부탁 한번 드려보세요. 네. 히트 다이트 딱딱. 아 댄스 잼 안 하냐는데요? 와 진짜 잃어버린 잃어버린 와 댄스 잼 한번 할까요? 정말 잃어버린 기억 속에 컨텐츠네요. 오랜만에 할까요 댄스 잼? 댄스 잼이요? 언제 시간 되지? 최근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되면 한번 괜찮을 것 같네요. 댄스잼 진짜 보고 싶다. 한지 오래되긴 했네요. 컴백스포. 컴백스포요? 컴백스포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된다. 아 근데 이미 많이 하지 않았나? 누가 했지? 아 정원이 했다. 나도 했다. 나도 좀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동훈이 아예 노래 들었던데. 아, 이렇게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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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네, 오케이. 아, 너무 근질근질, 입이 너무 근질근질근데? 아, 저도요. 입이 너무 간지럽다. 오, 갑자기. 생각만 꺼져가 언제부터 널 아프게 했던가 너조차도 모르잖아. 왜 이렇게 잘생김? 엔하이픈 너무 잘생겨서 일상생활 불가능. 7년지 말 안 났어? 아니요? 아 그냥 안 났네? 요런 것? 요런 것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천천히 그렇게 맞아요. 막 아니에요 말씀이 다 많이 반전된 느낌? 7년 동안 엄마보다 많이 봤으니까 뭐 그런 거 신경조차도 안 쓰게 됐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종성아 이승아, 누가 너희 그렇게 예쁘게 낳아주셨어? 엄마 아빠요. 저는 엔지니어. 여기서도 MBTI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 언제 와? 인도네시아? 아, 가고 싶은데 저희도 가고 싶어요. 수도가 인도네시아 정말 가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기다리시네요. 프랑스도 한번 제가 아마 자카르타. 부산도 갈게요. 부산. 아 근데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네. 맞아요. 게시글 올려주시는 게. 새 앨범에 따라오 같은 곡이 나오나요? 결이 다른 걸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결이 다르죠. 근데 그런 결의 노래는 있을까? 있을까요? 상상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있을까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저 차라 같은 노래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분위기적인지 장르적인. 약간 그 약간 기타 약간 에너지 넘치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에너지 넘치는 곡은 늘상이죠. 무슨 노래일까요? 라이브 끊겨라고 누가 달아주셨어요. 끊겨요. 어 진짜 좋네요. 여기서도 끊기겠네. 그러니까 그렇네. 아 배고파. 아 진짜 아 배고파. 얘들아 너무 끊긴다 야. 아 죄송합니다. 소리까지 끊기나? 영상 끊기면 그럼 저희 한번 꺼볼까요? 잠깐만요.